20살 때 근처 선술집에서 자주 술 마셨는데 거기 알바생 오빠한테 반해버렸어요. 그래서 매일같이 그 술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죠. 거의 한 달에 꼬박 그 술집에 가서 하루 두 병씩 술을 마셨더니 위장장애가 오더라고요. 병원에선 절대 술을 먹지 말라고 했죠. 하지만 그 오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날 또 술집에 갔어요.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예쁘게 치마도 입고 말이에요. 그 오빠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 테이블을 담당하면서 매를 누르면 계속 그 오빠가 달려오더라고요. 그게 기뻐서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술과 안주를 시켰고 저 포함 4명이 소주 10병 정도 마셨어. 여자들이 참을 수 없는 폭동이 시작됐어요. 쉽게 끝낼 폭동이 아니란 직감에 얼른 술집 외부 화장실로 뛰었어요. 빛의 속도로 뛰어서 화장실에 딱 도착했는데 오마이갓, 하나밖에 없는 변기가 막혀있었어요. 당장 분출시키지 않으면 나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어요. 전 급한 나머지 남자 수변기 옆 병에 설치된 대걸레 빠는 양철통에 주저앉았어요. 앞뒤 가릴 거 없어. 그리고 볼일을 봤죠. 다행히 치마를 입고 있어서 누가 봐도 저는 대걸레 빠는 곳에 쉬려고 앉아있는 모양새였죠.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. 그건 다름 아닌 나의 오빠였어요. 오빠는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 괜찮아? 많이 취했니? 술 너무 많이 마시더라. 막 걱정을 해줬죠. 순간 엉덩이에서 2차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. 지금 똥 싸고 있으니까 좀 나가줘요 오빠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저 수줍은 미소로 오빠의 시선을 피하려는데 오빠가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. 사장님이 그러는데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. 항문 접근 4cm. 뭐 혹시 아니어도 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항문 3cm 접근. 만약 사실이라면 미안하지만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. 항문 2cm 접근. 과략근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다 보니 고개가 푹 숙여지고 눈을 꽉 감게 되었죠. 전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요. 그런데 혼자 있고 싶어요. 항문 1cm 접근. 근데 그 오빠는 제가 우는 줄 알았나 봐요. 갑자기 채찍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. 아직 어리고 예쁘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. 힘내. 힘내. 저는 미친 듯이 발사하고 꼭 감았던 눈을 살짝 떴는데 오빠는 제 어깨를 한번 토닥해 주더니 화장실을 나갔어.